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아, 프라이마 에코버브. 에코버브. 딜레이랑 리버브가 같이 있는 녀석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페인팅으로 되어 있고요. 무광 처리 페인팅으로 되어 있고요. 딜레이랑 리버브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쓸 수도 있고 단독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기어입니다. 여기 탭홀드 바이패스. 네. 레벨 타임 피드백 톤. 레벨 디케이 프리 딜레이 톤. 아,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로봇은 진짜 다 들어있네요. 네. 여기 아웃풋, LR, 인풋, LR. 네. 그리고 9V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코버브, 이거 사용법도 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무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벼워, 생각보다. 360g. 네. 가벼워. 원래 이 정도면 한 420g 좀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나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의 기어는요. 플레마. 플레마. 에코버브. 에코버브 이름에 다 나와 있네요. 네, 에코랑 리버브. 그러니까 딜레이랑 리버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딜레이란다고 여기 리버브. 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네. 나눠져 딜레이 있습니다. 쪽, 딜레이 대게. 리볼브 되게. 네. 네. 노브도 되게 직관적이라 가지고 네. 리버브나 딜레이 쓰이는 노브 그냥 다 때려 박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레벨이 있어서 레벨을 다 줄이면 그쪽의 사운드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게끔. 네. 그래서 지금 딜레이는 안 나오겠네요. 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버튼이라는 게 없이 노브로 다 조절이 가능한 네. 예, 그렇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풀 스위치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네. 이쪽은 탭하고 홀드라고 써져 있는데 네. 탭이니까 이건 딜레이 타임. 네. 네. 뭐 네, 딜레이 타임 바로 탭으로 이 빨간 불의 네, 탭 속도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프리즈 기능이 있어 가지고 네, 프리즈 기능이 네.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바이패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 꺼지는구나. 네. 끄고 키고 하는 건데 지금 빨간 불로 되어 있을 때 네. 다시 쳐보세요. 끄면 네. 컷이 돼요. 네. 팍 꺼지네요. 네. 근데 이렇게 뭐 남아있는 잔향을 원한다 싶을 때는 네. 꾹 누르고 있으면 파란 불이 되죠? 네. 파란 불일 때는 꺼도 나머지 남아있군요. 네, 네. 뒤에 이펙트 기능이 남아있어서 이거는 트레일 기능을 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랑색일 때 쓰시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솔로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야 되는 그 끊어지는 걸 원할 때는 네. 빨갛게 놓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빨간색으로 그냥 끊어지게 네. 만들어 놓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1, 2, 3이라고 써있네요. 네, 걔는요 네. 스위치 타입이에요. 이제 딜레이의 종류와 리버브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이미 1, 2, 3으로 묶어놨어. 리버브랑 딜레이 1일 때 얘는 그냥 정해놓은 거고 2는 또 이렇다. 정해놓고 한 거니까 네. 얘들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조금 흠이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럼 이 포지션을 볼게요. 첫 번째 포지션일 때는 네. 이 딜레이만 볼까요? 예, 리버브는 네. 좀 줄일게요. 네. 얘는 리버스 딜레이예요. 리버스 딜레이로. 제일 신기하죠, 이게 참. 네. 네. 그리고 2로 봤을 때 지금 딜레이만 네. 볼게요. 2로 봤을 때는요. 리얼 에코입니다. 닝. 너무 타임이 너무 길어. 타임이 길어. 짧게 할게요. 예. 네. 좋다 이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날로그 딜레이?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포지션 3 아날로그 딜레이가 있어요. 아, 또 있군요. 이거 좋다. 그래서 여기서 딜레이 톤도 설정할 수 있어요. 피드백도 되게
되게 기네요. 어. 요 정도 딱 좋네요. 좋다. 레벨은 뭐 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니까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딜레이와 그리고 리얼 에코 딜레이 그리고 아날로그 딜레이까지 세 가지의 딜레이 모드가 있잖아요. 네. 자 네. 그럼 이쪽에 리버브 보실게요. 우선 딜레이는 다 줄여놓고 네. 첫 번째 리버브는요 스웰 리버브예요. 일반적인 홀. 네. 그쵸 그쵸. 좋다. 스웰한. 사운드는 좋네. 사운드는 좋네. 사운드 좋네. 자, 두 번째 리버브는요. 모드 리버브. 모듈레이션. 네, 아까의 그 코러스 계열이 네, 좀. 그렇죠. 코러스 느낌이 좀 있죠. 음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괜찮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쉬머 리버브. 뒤에 다 퍼지는 네, 쉬머로 쉬머하네. 날려버리는 네. 네, 리버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봤잖아요. 네. 걔를 연결하면 네. 1번은 리버스 딜레이의 스웰 리버브인 거예요. 리버스 딜레이를 이렇게 또 괜찮네요. 리버브랑 같이 하니까 쓸만하네요. 좀 뭔가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얼 에코의 모드 딜레이니까. 오, 굉장히 두 번째를 제일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일반적인 느낌. 이제 리버브 값을 살짝 줄이고. 자, 여기서 우리 레드락 한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있네요. 아까 들었을 때는 와 뭐 이런 조합이 뭐 이래 조합을 이렇게 해놨어 했는데 좀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요? 네. 자, 세 번째 그냥 그대로 레드락 틀어놓고 네. 아날로그 딜레이랑 쉬머 리버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오, 뭔가 좀 더 파워풀하네. 오, 좋다 이거. 오. 뭔가 더 공격적인 느낌이 좀 나네요. 그 리볼브가 넣으면 좀 부드러워지는데 이거는 이게 확 좀 공격하는 느낌. 와, 딱 쏘는 게 있네. 리볼브가 쏘네. 너무 좋아 이거. 이거 좋다. 괜히 막 왼손에 힘 들어가고. 그럼요. 사운드가 이러니까. 좋다. 좋네요. 예, 이제 조합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나름 조합이 괜찮고요. 뭐 돌리면 되니까. 네네네. 네. 보통 리버브랑 딜레이를 페달을 다 따르게 쓰게 되면 어떤 조합이 좋지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노멀한 걸로 가요. 홀 리버브에 네, 뭐 그냥 아날로그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이렇게 가는데 쉬머를 써 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좋네요. 그리고 리버스 딜레이를 거의 안 쓰는데 이것도 한번 써봄직한 것 같고.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얘네 엔지니어들 좀 고민한 게 좀 느껴져요. 네. 나 이 정도. 이거 좀 그 우리 클린에다 하고 했을 때는 그냥 이건 좀 거시기 하지 않나 그랬는데 레드락 딱 통하니까 뭐가 탁 살아오네요. 네네. 잘 만들었어요. 그 디스토션하고 맞물렸을 때 그 확장성이 더 생기는 리버브랑 딜레이의 그 값은 또 클린하고는 또 다르니까 여러분들 좀 사운드 톤이나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공간계 같은 리버브나 딜레이 가져갈 때는 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좋네요. 자, 그리고 이게 아웃풋이 우선 두 개가 있고요. 인풋도 두 개가 있어서 여러분 스테레오로 스테레오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같은 방에서 우선 리버브는 그대로 같이 발라서 나오고요. 그리고 딜레이가
딴딴딴딴 해서 공간감 있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공간감 있게 나오는 리버브 딜레이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합주실에서 지금 스테레오로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오, 합주실 그 조그맣했는데 그렇게. 네,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공간감을 쳐서 움직일 수 늘리려고. 없는 합주실인데 사운드는 공간감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다 스테레오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막 정신없지 않을까요? 단단단단 막 이러면 되게 좋아요? 네, 좋아요. 음장감도 훨씬 더 뜨뜻하고. 네, 그리고 공간이 좁은데 뭔가 넓은 공간에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눈 감고 해요 합주를. 나는 여긴 어디 뭐 이렇게 뭐 가상 공간이야. 그런 좀 멀티버스 느낌. 그래서 우리는 합주할 때 있잖아요. 네. 형광등 안 켜고 조명 진짜 이상한 조명 있잖아요. 네, 막 저 무대 조명 같은 거 켜놓고 합주 모드가 또 따로 조명이 있어요. 그걸 해놓고 그걸 켜놓고 눈을 감고 스테레오를 연주한. 예,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합주실인지 뭐 그렇게 해놓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레오 써도 네 그런 거 사운드 많이 들어보면 도움이 되니까 네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줄 평 주시죠. 엣지 딜레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기타리스트 엣지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피떡인가? 김피떡 김떡피인가? 그런 거 이게 있대요. 그래서 그 닭 그 찜닭처럼 김치찌개에 떡볶이가 있고 피자가 있어. 피자 떠먹는 피자 같이. 김피떡. 네. 저도. 네. 김피떡 에코버블. 와, 좋네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김피떡 이렇게 딱. 왜 김피떡? 예. 어떻게 그렇게 먹지? 먹어보고 싶긴 해.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맛은 좋다고 하니까. 맛있겠네요, 뭐. 그렇죠. 네, 좀 궁금하긴 합니다. 누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로만. 그렇죠. 알려져 있긴 있으니까. 달고 시고 짜고 맵고. 짜고 맵고. 짜고 맵고. 와, 다 있네, 다 있어. 네. 네, 리버브. 네. 김피떡. 김피떡. 에코버브. 네. 엣지 딜레이 이렇게. 네. 그러면 점수 드릴까요? 점수. 근데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조합이라서 여러분 사용할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사운드는 엄청 좋아요. 사운드 진짜 좋아요. 깨끗하고. 예. 그리고 여기 톤들이 있어가지고. 아, 만들 수도 있고. 뒤에 사운드 조절 다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네. 예, 몇 대? 몇? 8.5. 8.5. 그렇죠. 이 정도의 느낌. 네. 저희가 이게 9나 9.5를 주고 싶어도 조금 뭐랄까 점수의 감량을 좀 했습니다. 요새 안 좋은 게 없어갖고.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다 10점이야. 맞습니다. 10점짜리의 기여를 위해 좀 뭔가 좀 아껴두고 싶은 걸로. 아끼는 마음. 네, 맞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본 에코버브가 오늘 기타 색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네, 색깔인데 에코버브 같이 해봤고 플래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사용해보시고 좀 더 리버브나 딜레이 조합 같은 거 생각해보시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전 다음 주가 더 기대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아주 멋진 그 뭐랄까 기능성 있는 아주 업그레이드가 된 뭔가 그런 페달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